전체 치수만 참고해서 제가 요거를 그려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세도면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거 아니고요, 숙제니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저장하고, 사실 필요 없긴 한데, 2일차 책상 연습. 세도면에서 그릴 거고요. 전체 치수만 참고하라 그랬으니까요. 총 3개를 그리는 건데요. 전체 치수만 참고해서 그릴 겁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창문이고요. 창문은 여기 창틀이 겹치죠, 여러분. 내짝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만 겹치고 가운데는 서로 만나죠.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요거 잘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만. 누구 마이크가 켜졌나? 태교장 마이크 켜진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녹화가 될까봐. 집중. 자, 1200짜리 그려야 되니까 화면 크기가 400이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1200이고 2400이고 막 이런데. 안 되겠죠? 그래서 LIM 0,0 넘어갔죠. 여기가 5000에 4000은 돼야겠죠. 2400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예요? 1200에 1200. F8번을 키고 라인으로 1200짜리를 그렸어요. 했죠? 요것만 하고요. 그 다음은 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자, 창틀은 30.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30. 이게 창틀이에요. 트림으로 정리하면 창틀이 나왔죠? 아, 이게 지금 내 목소리구나, 이거. 뭔 소린가 했더니. 태교장 마이크가 아니었네. I'm sorry. 내 목소리였구나. 30씩 들어와서 테두리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창틀은 8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전산운용 시험 볼 때 창살이요. 참. 창틀 안에 있는 창문 80으로 이렇게 통일하면 됩니다. 80을 들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정중앙에서 이렇게 선을 잡아야 되죠. 근데 정중앙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고 자꾸 저기 그려지죠, 지금. 이게 바로 오스냅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요 시간 끝나고 이제 배워야 될 게 요게 바로 오스냅입니다. 안 잡히죠? 저기 끄트머리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초록색으로? 그죠? 그럼 자꾸 저기 가서 찍힙니다, 이렇게. 맞죠? 우리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1200이니까 정중앙이 1200의 절반인 600으로 오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요거 쉬는 시간 갖고 와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 미들에 체크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미들 포인트 가운데는 잡지 말라고 돼 있죠, 지금. 맞죠? 그럼 만약에 이 엔드를 내가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엔드도 체크를 안 하고 센터도 체크를 안 하고 끝점도 안 잡아,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치수 뽑을 때 끝에 머리에 불 들어와요? 아니 교차점이 왜 들어와 이거? 끝에 점에 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이렇게 대충 가서 이렇게 찍으면 이게 1200이 나올까? 내가 여기다가 라인을 딱 그릴 때 여기 라인 여기 끝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끝점이 안 맞아, 그죠? 하나도 안 맞아,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세팅한 것만
세팅한 것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미들 포인트 하고 했으면, 미들 포인트 이렇게 체크를 하면 불이 들어오죠, 세모가. 그럼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렸어요? 창틀에 그렸어요? 창살 문에만 그렸죠, 맞죠? 가운데 두께는 얼마일까요? 이거 창문 한 짝이? 여기 이 모양을 잘 봐보세요. 창문 한 짝이죠, 이렇게. 여기는 뒤로 하나 숨어 있겠죠? 이렇게, 맞죠? 여기가 80이면 얘도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 그럼 얼마씩 갈라져요, 양쪽으로? 얼마씩? 80씩이요? 40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40 가운데에서 40 해야 중간에 노나먹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미음이면 왼쪽은 디귿이 되겠죠. 미음, 디귿. 맞아요? 네. 이해돼요? 요렇게 그려오시는 거고, 치수도 레이어를 만들어서, 총정리로 연습 배우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까지. 레이어를 만들어서 딤에다가 놓고 레이어의 치수를 뽑아보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랬죠? 이것도 10배를 주는 거예요. 피트의 10배. 유즈 오버스케일 10배.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됐죠? 이해됐나요? 자, 이제 네 짝을 그려야 돼요. 네 짝을. 아, 그건 이제 요거 시간 끝나고 알려드리려고. 그거 이제 해야, 지금 해버리면 숙제를 다 해버리잖아. 자, 요걸 이제 2400이 얼마입니까? 1200. 예, 2400에, 아이고, 0번에다 놓고 해야죠. 2400에 F8번도 키고, 2400, 1200, 2400, 1200. 안으로 창틀이 30이라 그랬죠. 30만큼만 들어옵니다. 잘라버립니다. 30만큼 들어와서 잘라버립니다. 오케이? 드림으로 30만큼. 이게 창틀이고, 이제 이 안에 창문이 생기는 거죠. 네 짝이. 맞아요? 근데 이 가운데는 서로 맞물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딱 가운데서 선을 그려서 이 안에서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한쪽에. 맞죠? 자, 80씩 들어오고, 이렇게. 80. 여기도 8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미음이 됐죠. 양쪽 미음이 됐죠. 맞아요? 양쪽으로 미음이 됐죠, 이렇게. 가운데에서 80. 양쪽으로 미음이 됐고, 아까 맨 키로 똑같아요. 미들, 여기밖에 안 잡히죠,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 왜 여기는 미들이 안 잡힐까? 선이 기니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선의 가운데는 여기잖아요. 근데 이 선의 가운데는 여기잖아요. 여기밖에 안 잡힌다고, 맞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선생님? 저는 얘 선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다 라인을 또 이렇게 그려? 아니에요. 잘라내는 명령어가 뭐였죠, 여러분? 이렇게 선이 길 때 잘라내는 게 뭐였죠? T, R, 엔터 몇 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였죠. 맞죠? 네. 짧은 걸 늘리는 건 아까 제가 extension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R의 완전히 반대 명령어가 EX 엔터 두 번이에요. EX 엔터 두 번. 그럼 늘어나요. 맞죠? 늘어나죠? EX 엔터 두 번. 맞죠? 그거 명령어 종이 몇 번에 있어요? 6번? 명령어 종이 6번에 extension 있어요? EX? 6일차에 있어요? 네. 네, 6번에 EX 엔터 두 번. 트림하고 완전히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짝꿍으로 되어 있어요. 옵션이 걸려 있어요. 트림에 있는 어떤 옵션을 바꾸면 익스텐드 명령의 옵션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TR과 EX는 반대로 명령하지만 짝꿍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TR과 EX는 함께 외우시면 좋아요. TR과 EX는 함께 외우시면 좋다. 자, 여러분, 이제 얘는 또 얼마씩 갈라줍니까? 한쪽은 미음, 한쪽은 디귿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얼마씩 갈라줘요? 얘가 80이었으니까. 40. 가운데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딜리트로. 이쪽을 미음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반대쪽은 디귿이 되고요. 이해됐나요? 네. 치수는
딱 2개만 넣겠습니다. 깔끔하게 2개만. 아이고, 0번으로 놓고 뽑았네요. MA가 있죠. 흡수, 물들이기. 맞아요? MA 배웠죠? 네. 별표 5개 쳐놨죠? 네. 어제 하이라이트는 MA였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D의 유주 오버럴 스케일. 이거 맞죠? 네. 그리고 축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문. 오늘 이렇게 3개 그려오는 게 숙제예요. 문 900에 2100. 이건 외우셔야 돼. 전산운용 볼 때도 다 똑같아. 2100. 이게 문의 규격이에요. 900. 2100. 900에 2100. 문틀도 30 정도 또 들어오겠습니다. 30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직 우리가 렉탱글을 안 배워가지고. 30 들어왔죠? 30 들어와서 이렇게 트림으로 다 정리했죠? 됐죠?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엔 여기는 문이니까 그냥 모양 내는 거니까 그냥 한 150 정도로 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150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끝내버리겠습니다. 네.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 그쵸? 손잡이만 치수를 조금 참고하도록 해볼까요? 문은 이거 보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손잡이 저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265래요. 여기까지 손잡이 여기까지가 1265.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냥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하세요. 영상 보시고 옵셋 900. 바닥에서 무조건 900으로 외우세요. 900. 네, 바닥에서 얼마? 900. 네, 바닥에서 900. 바닥에서 900. 여기에 손잡이를 그려줄 거예요. 서클로 그려볼 건데요. 어, 선밖에 안 배웠는데요. 너무 쉬워서요. 서클, C. 그냥 찍고 그리면 땡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요거를 서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시간 끝나고 와서 배울 거니까 잘 보세요. 대충 아무데나 잡아서 35짜리 서클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 선을 900을 올려서, 선을 900을 올려서 이 선상에 대충 아무데나 잡는 게 근처점이 이렇게 스냅이 있어요. 이렇게. 35. 잘 모르겠죠, 이런 걸. 그죠? 요거를 요 시간 갔다 와서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